드디어 타이포셔널이 자 타이포셔널이 뭐냐? 픽셔너리가 이아이 덕분에 94년도에 픽셔너리를 해서 제가 전국에 보급을 했어요. 그런데 픽셔너리의 한계는 뭐냐면 호감은 주는데 철자와 연결이 안 돼. 근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어느 구글 전 디자이너가 이런 식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걸 봤어요. 뭘까요? 애니멀이죠? 이게 중학교 1학년 하반 애들 작품. 실제로 알파벳을 다 모르는 애들까지도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작품을 뭘까요? 바트먼트 그렇죠? Around 어떻습니까? 이제 감각적이죠? 얼른 어떻습니까? 괜찮죠? 예,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아이들이 영어 단어 자체가 절벽인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네들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간식 주고 뭐 간식이래야 대단한 거 주지 않습니다. 여기 하반 애들이 배고픈 애들이라서 이걸 써요. 무슨 건빵? 금산인가 어디에 이 보리건빵 회사 있던데 푸대로 파는 거 요거를 애들한테 작품 하나당 건빵 두 개 이렇게 해서 저작권 주고 기말고사 끝나고서 다음 학년도 그림 다 그리겠어요.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은 더 이상 만들 게 없어. 거의 고3 수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. 좀 드셔보세요. 네, 이거는 또 그 떠드는 애들 있죠? 떠드는 애들에게 ADHD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이 걔네들은 왜 떠드냐면 떠들어야 학습이 돼요. 그래서 대신에 씹는 활동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도 씹게 하세요라는 말까지 해요. 네, 그 정도로 씹는 활동이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